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1층 상가, 2층 세가구 주택, 3층 주인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매매가 5억 9천만 원의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칠금동의 상가주택지구입니다. 대지 53평, 연면적 86평의 3층 다가구 상가주택을 보러 온 건데요. 1층 상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건물 정면의 촬영은 생략을 했고요. 건물의 측면과 후면, 그리고 내부만을 보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건물은 2014년 내진설계공법의 철권조로 준공된 건물이고요. 1층 상가, 2층 세가구, 3층 주인세대 주택의 구조인데요. 어찌나 꼼꼼하게 지었는지 올라가면서 그 흔한 실금 하나가 없네요. 여기는 원룸 하나, 투베이 두 개가 있는 2층이고요. 이 2층에서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 106만원, 1층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여기가 3층 주인세대주택의 현관인데요. 옥상부터 먼저 올라갔다 와서 주택을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서 그런지 잔 짐들이 만만치 않네요. 옥상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깨끗한 바닥의 옥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인데 아주 반질반질하네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제 주택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주택의 내부도 어찌나 깔끔하고 아늑한지 7년차 주택이 아니라 엊그제 준공난 집 같더라고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관문이 서쪽으로 나 있는 거고요. 현관문 앞에 보이는 것은 당근 신발장이겠죠. 이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요. 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 연한 핑크색 톤의 벽지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 방이 작은 방이고요. 이 방은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서쪽으로 보일러실을 겸한 발코니가 있는 중간방이네요.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된 커튼식 샤워부스가 있는 거실이 메인 욕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남쪽과 동쪽으로 중간 사이즈의 창이 나 있는 거실입니다.
화이트톤의 기역자형 주방이죠. 이 방은 동쪽과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큰 방인데요. 방의 서쪽편 통로의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있고요. 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발코니에 세탁실이 있네요. 여기는 큰 방에 딸린 욕실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3층 주인 세대 주택의 내부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제 준공 떨어진 집처럼 어디 손볼 데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죠? 매매가 5억 9천으로 웬만한 지진에도 까딱 없는 요 3층 다세대 상가주택 한번 소유해 보시죠. 위치 좋은 상가주택과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내외부 디자인의 3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53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86평이고요. 건폐면적은 32평이네요. 층수는 3층이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내부 구조는 1층 상가, 2층 세가구 주택, 3층 주인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4년이네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전용 주차시설은 5개 자주 4대까지 가능하시고요. 보증금 1,800만원에 월차임 156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5억 9천만원 되겠네요. 소유주가 주인 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나오는 수익률이 3.4%로 다소 낮은 감은 있으나 건물이 내외부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인근 다른 건물들과 확연히 차별되는 럭셔리함이 있는 3층 다가구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건물이 층별 현황 보실까요? 1층 26평은 상가로서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 30평은 원룸 하나, 투베이 2개의 다가구 주택으로 합계 보증금 800만원에 합계 월세 106만원으로 전실 임대 중이네요. 3층 30평은 주인세대 주택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인데요.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십니다. 그래서 총 합계 보증금 1,800만원에 월 156만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되고 있네요. 최초 융자금은 8,000만원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현재는 2,000만원이 남았다 하시고요. 보통 매수자의 경우 융자는 3% 초반의 이율로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할 듯 하네요. 매매가 5억 9천만원을 기준으로 본 상가주택의 수익률은 3.4%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